두 번째 종목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유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짐 로저스의 사외이사 선임, 이 이유를 좀 붙여드렸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아난티. 네, 아난티 지금 2조 1,600억인데 코오롱 티슈진 10위랑 지금 4천억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아난티가 물론 코스닥이 변화가 심하죠. 사실 셀트리온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는 그 뒤에 신라젠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시가총액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 10조고 나머지 5조 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면은 7위부터는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요. 매일 바뀔 수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비이성적이죠. 뭐가 비이성적이냐면 코스닥은 원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지수잖아요. 닥.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절대 다우의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우는 전통적인 그 어떤 그 여러 업종의 대표주들 모아놓은. 물론 나중에 지금 애플이 들어가서 지금 뭐 미래의 트렌드를 반영하긴 했습니다. 다우가 전통성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의 그30 종목이라는 거는 어떤 미국의 업력이 오래되고 전통적으로 일했던 그걸 대표하는 지수로 지금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렇다고 나스닥이 그 하위 지수를 평가받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위 지수 말할 때 다우와 나스닥을 다 같이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바이오 이런 그 신사업의 어떤 총화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최근에 좋아하는 넷플릭스 이런 거.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걸 추종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그 종목들이. 왜냐면 다 갔어요. 코스피로. 이게 나스닥이었다면 안 갔겠죠. 셀트리온이라던가, 지금 뭐 하나투어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코스닥에 있었는데, 코스닥에 있었으면 지금 완전 초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데, 왜그 초대장주 머리를 버리고 거래소로 갔겠어요? 우리나라는 승강제 개념으로 돼버려서, 코스닥이 어떤 하위 개념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넥스에서 올라가면 코스닥, 코스닥에서 올라가면 거래소. 이렇게 돼버린 거지, 코스닥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지수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셀트리온조차도 이걸 버리고 간 게,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이기지 못하지만, 거래소에 가는 게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 돈을 더 자금을 끌어당기는데 유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난티의 11위는 대단하다. 뭐 물론 아까 말한 그런 주요 종목들이 다 빠져나가서 좀 약세고 코스닥이 그런 특징들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진출이 쉬운.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티의 11위는 대단합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이건 사실 우리가 가장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남북 경협의 결과물일 거예요. 남북 경협이 뭐 철도가 깔리고 이런 뭐 아까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거, 빨리 할수 있는 건 아까 말한 두 개예요. 결국에는 사실 금강산 관련 그 관광재개랑 지금 뭐 개성공단 재개 그두 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지금 아난티가 예전에 금강산 개발권도 갖고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짐 로저스 사외이사. 짐 로저스는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잖아요. 조지 소로스는 그 폰지. 그리고 뭐 지금 이 워렌 버핏 주식. 그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는 뭐 농산물이나 이런 실물 투자에 대가. 짐 로저스가 사외이사에 앉혔다. 그리고 아난티가 예전에 에머슨 퍼시픽이잖아요. 네. 이름을 바꾸고 그런 어떤 호재들이 두개 겹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11위까지 진출했고요. 이렇게 된 이상 10위도 눈앞에 있다,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을 이기고 코스닥 10위 안에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경고를 먹었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이 강세는 앞으로도 꽤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아단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